특별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니새끼 자랑방송, 니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게 예고했던 대로 1, 2부를 함께 녹음하고 있어서 방송은 12월에 나가지만 11월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에게 뭐 가장 큰 이슈는 제 근황을 좀 전해드리자면 남으로 입양하고 또 함께 사는 일이 저희에겐 지금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은 저랑 점장님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제 오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12월에 나가니까 11월 21일이에요. 지금 녹음하는 시점은. 근데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랬고 일단 저희가 사는 성산에서 갈 만한 병원이 없어서 평소에도 시내로 왕복하는데 2시간씩 걸리곤 하는데 24시간 하는 병원도 하나뿐이라 정말 지옥에 다녀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 발작 이후로는 별일이 없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도 별일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이 사실은 태평이네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무도 지금 저희 곁에서 또 발작이 있을지도 몰라서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있고요. 야옹 소리가 또 아쉽지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근황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편성된 2부라서 바로 태평이네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또 2주간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스타 질문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인스타로 받은 질문과 또 저희 니나기 공통 질문을 2부로 뒤로 넘겨서 진행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또 초보 집사지만 태평이 누나도 초보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초보 집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궁금한 이야기들 다 모아서 물어볼 테니까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 다시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2주 만에 다시 뵙네요. 네, 그렇네요. 2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1부와 2부로 끊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송이 씨 말고 저희가 나중에 다른 분을 초대해서 1부, 2부로 진행할 예정은 지금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태평이네가 그 스타트를 끊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준우나도 이렇게 태평이가 인기가 많은지 모르셨죠? 몰랐죠. 둘 다 그냥 모르는 네. 태평이 유니버스라고 네. 인기가 많은데 나만 몰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1부에 좀 중복된 질문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래서 1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태평이 누나가 박찬호 선수급으로 투머치 토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하게 끊어서 질문을 네.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주어진 원고가 아니라 또 즉석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순발력도 좀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니나기 10회 출연자였던 넷길님께서 여쭈셨어요. 태평씨, 언제나 태평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아... 뇌피셜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뇌피셜로? 태평이가 된 것처럼. 부담이. 언제나 태평할 수 있는 비결은요? 늘 태평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죠. 태평한 마음가짐으로. 예.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6회 출연자이신 또 봉희 집사님도 남겨주셨는데, 태평이 팬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6회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정말 송구하고요. 반드시 정주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정주행을 하자고 하면 이게 밀린 것처럼 느껴져서 듣기가 싫거든요. 근데 예. 이 6회 봉희 집사님네 편은 사실 니나기 1위예요. 1위예요? 그 청취율이. 다운로드 수가 지금 2만이 넘어가지고 와. 이렇게 집계된 것만 2만이지 사실은 집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정말 많이 들으신 거라 6회가 아주 꿀해요. 네, 굉장히 재밌는 편이니까 꼭 알겠습니다. 들어주시기를 팬이라고도 하니까 예. 꼭 들어봐 주세요. 꼭 듣겠습니다. 네, 금동임 요주입니다. 니버스님께서 태평아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태평이 사랑한다고. 태평이 사랑 이분도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네. 태평이 왜 사랑한다고 그쵸. 하시네요. 우리 모두 태평이를 사랑하고 있네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 아름다운 밤이라고 태평이를 모두 사랑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5회 출연자가 하꾸리 누나였어요. 유일하게 들었던 네. 하꾸리 누나가 네. 남겨주셨어요. 팬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요? 네. 아니, 약간 사랑한다고. 아, 그 여기는 팬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팬이면 사랑하진 않을 수 있군요. 그럼요. 그냥 좋아하는 어디까지나 팬심으로. 팬이에요 라고만 남겨주셨어요. 저도 하꾸리 팬이에요. 하꾸리를 입양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이미 제가. 예, 맞아요. 주 누나가 하꾸리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을 때, 은비 씨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입양자가 아쉽게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꾸리 입양하신 은비 씨에게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은비 씨 너무 감사해요. 좋은 집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 태평이를 만났잖아요. 훈훈하다. 우리 모두 두 쌍의 운명의 데스티니. 아, so cool. 너무 좋네요. 그래요. 또 12회 출연자분도 송이님, 아까 이름이 똑같다던 송이님이 남겨주셨어요. 태평이 사진을 보면 늘 태평태평 하던데 같이 살면서 태평이가 흥분을 하거나 하악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고 여쭈셨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태평이가 하악질은 단 한 번이고요. 집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얘가 하악을 못하는 개인 줄 알았는데 그 동물병원에 갔을 때 개 친구를 한 명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 좀 접근하려고 하니까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싶으니까 하악 하더라고요. 그게 딱 한 번 제가 본 유일한 하악질이었고 흥분은 매일 합니다. 매일 흥분해요. 어떤 상태에서 흥분해요? 그러니까 사냥놀이를 할 때 원래는 장난감을 줘도 놀 줄을 모른다. 아이가 너무 태평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아줄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좋다고 신나게 이렇게 흔들 게 아니라 뭔가 숨겨져 있다가 뿅 나온 것처럼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맞아요. 얘가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코너에서 이제 쑥 나오는 이런 식으로 놀아주면 흥분을 막 하는 난리 오늘도 2시간 넘게 놀아주셨어요? 네, 2시간 넘게 애가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아 진짜?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언제까지 뛰나보자. 근데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정말 구석구석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그 특유의 이제 뛰쳐나가기 직전에 하는 소리가 끙 같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뭐야 이러면서 네, 흥분을 좀 부추기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저도 너무 신나 보이는 게 좋아서. 그렇군요. 저도 태평이가 하악질하는 걸 한번 봤는데 얘를 이제 TNR을 저희 집에서 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TNR을 이제 저희 게스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넣고 이제 TNR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현관에다 놨는데 거기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케이지 안에서. 보통은 나가겠다고 막 그렇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누워서 약간 배를 살짝 보이는 반 정도 보이는 자세로 누워서 자고 있다가 저를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자세를 고치고 이제 제가 TNR 오신 분께 넘길 때 그때 하악 하더라고요. 남자분이었어가지고. 근데 남자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분들이 저의 생각은 태평이가 아마 이제 예전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력이가 아니라 길에 나와서 발견된 우리 앞에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어느 시점인가 어느 기간인지는 몰라도 집에서 살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나친 망상일 수 있겠지만 어떤 남성의 집사분한테 이렇게 조금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얘가 길냥이 같은 성격은 진짜 아니고 진짜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그때 도배를 막 끝난 상태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도배를 끝나서 도배박스를 내놨는데 거기서 자고 있었거든요. 도배박스가 아니었다. 뭐 강아지 때문에 뭘 산 긴 박스였는데 거기 안에서 자고 있어서 그니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렇게 자고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름을 태평이라고 지어준 거였는데 정말 뭐 집냥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거에 익숙해진 아이? 보통은 길냥이들이
뭐 고양이가 박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아주 오랫동안 온 애들이 가끔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지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건 태평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집에서 생활했다라고 해도 무방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미래의 출연자일 수도 있는데 연희 앤 캐롤님, 우리 캐롤이 데리고 가신 견주님이 남기셨습니다. 태평이가 태평이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 자랑을 해주세요 하셨어요. 태평이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정말 태평해서 좋은 것도 있죠. 웬만한 거에 놀라거나 막 이렇게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 고양이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제가 더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아이가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제가 물건을 탁 떨어뜨리고도 놀래서 얼른 눈치를 이렇게 봤는데 그 몇 번 반복돼도 얘가 전혀 이제 동요가 없구나 하는 거를 아니까 이제 저도 편안하게 하는 거고 뭐 태평한 거 자체도 너무 좋고 태평하지 않을 때도 저 늘 가만히만 있는 애가 아니라서 좋고 다 좋아요. 그냥 다 태평이가 태평이라서 좋은 상태신 것 같습니다. 또 쭈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또 다른 양이도 더 있는데 제가 이름을 완벽하게 지금 몰라서 아는 고양이 하나만 되자면 쭈 집사님, 브래드 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은 니나기 나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육지분이라서 제가 시간이 안 맞는데 꼭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태평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황태포를 닮아서 태그로 이제 황태포라고 올리셔서 그런지 여쭌 것 같아요. 태평이에게 황태포를 급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족상장이죠. 안 되죠. 네. 그거는 안 될 말일 거예요. 안 될 말입니까? 아니 뭐 줄 수 있잖아요. 네, 그 뭐 트릿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이런 부어 같은 거. 네, 퓨레로도 나오고. 그래서 황태가 워낙 이제 보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그런 것도 잘 모를 때 이미 쟁여놓은 수많은 퓨레와 트릿이 너무 많이 남아있군요. 네, 일단 그것을 소진하고 선입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도는 해볼 예정입니다. 황태포를 되게 좋아하고 잘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분은 고니 류주님이세요. 이번에 우리 느스나 오기 같이 하셨던 물고기님 미소씨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 태평이 티엔을 할 때 도와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정말 예뻐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태평아 녹음할 때 이모 따라가고 싶다. 주책이라고 쓰셨고요. 알 수 없는 고형님이들이지만 태평의 행동 중에 가장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쟤 왜 저러지?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태평이가 왜 저러는지 거의 알 것 같아요. 100일 만에. 근데 물론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 혼자 단정 짓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무언가 행동을 하면 뭐 때문에 저러는구나를 이제 거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점까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방 매트 밑에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는 다 나와 있는데 자기 얼굴만 그 밑에 넣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있는데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어떻게 해줄까? 너 혼자 노는 거니? 뭐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기는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참 많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무가 저희 집에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 벌써? 응, 벌써. 벌써 2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대충 뭘 요구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애정을 갖고 보다 보면 우리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저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우리 다 고양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다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리스닝은 다 되는데. 다 됩니다. 원래 그 다음이 스피킹이잖아요, 원래.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뭐 아까 1부에 말씀하셨지만 100가지 정도의 야옹소리를 낸다고 하니까 그걸 참 익히긴 어려울 것 같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7마리 묘주님이세요. 이분은 수진수진님께서 여쭈셨습니다. 태평이가 옆집 할머니 댁 담벼락에 철푸덕 엎드려 있는 모습이 태평이의 시그니처 포즈인데 집냥이가 되어서도 어딘가에 그렇게 철푸덕 엎드려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본인도 길냥이었던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나간다고 엄청 큰 목소리로 야옹거리는데 태평이도 그런가요? 혹시 그렇다면
태평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태평이 누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침마다는 아니고요. 전에도 주로 밤마다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나가겠다고 그렇게 격렬하게 울진 않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있죠. 시그니처 포즈로 아, 예, 그 포즈는 네. 어딘가에 널려 있는지 네. 저희 그 해피고럭키 0816을 0821인가요? 0821네. 예. 그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팔로우하고 네. 계시죠? 아 그래요? 많이 널려 있는 거 계속 올렸는데 네,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딘가에 널려 있는지 아,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지. 네, 근데 거의 다 찍어 올린 것 같아요. 침대 헤드나 아, 한 가지는 이제 너무 그 뒤에 주방 기구가 좀 이렇게 난잡해서 안 올렸던 거는 싱크대 주로. 네, 최근에. 근데 이게 이렇게 다리를 다 걸치고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앞다리를 원래 모으고 네. 뒷다리는 다 걸치고 아, 있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집에서? 일단 싱크대 거기가 딱 나오고요. 아. 그리고 헤드 이게 좋으면 주로 근데 보면은 태평 기준으로 왼다리를 내리는 걸 더 좋아해요. 왼다리 내리는 걸. 그래서 오른다리는 접히더라도 왼다리로 내리겠다. 그럼 헤드를 그 방향으로 누워서 왼다리를 내리는 거죠.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꼭 아이들도 보면은 양다리를 다 펴지 않고 저희 호이도 이렇게 누워있을 때 보면 꼭 피는 다리가 있고 아. 접는 다리가 있어요. 네. 그 두 다리를 다 피면 굉장히 귀여울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황태 자세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네. 않고. 그리고 또 태평이도 또 가끔 온다고 하지만 또 아침마다 울진 않고 노하우가 있을까요? 야옹거릴 때 달래는 뭐, 네. 뭘 준다든지. 저는 근데 이게 다른 그 개 친구들이랑 지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 애기 앉듯이 안아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는 다 하늘 쪽인 거고 이제 등을 이렇게 애기 앉듯이 이렇게 포개가지고 목은 이제 왼쪽 팔에 이렇게 받쳐주고 오른팔로 이제 아래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둥가둥가 하면은 둥가둥가 이제 갑자기 눈이 이렇게 파르르 뒤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더 기분 좋으면 이제 혀가 한 번씩 날름날름 나오면서 야옹하기도 하고 아, 너무 귀엽겠다. 네 그러면 이제 얼굴을 저도 이제 이마를 이렇게 이제 이마에 대고 막 오 그랬어 뭐가 싫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기네 아기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각성한 듯이 푸드덕 하고 일어나가지고 저리 달려가고 그럴 땐 고양이죠. 적당히 해라.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준 건 여기까지다. 내 눈이 넘어간 건 여기까지였다. 그래요. 와이테테원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태평아 오늘 방탄왕아들 신곡이 나와서 뮤비를 보는데 뷰를 보는 순간 네 생각이 나더라. 잘생긴 태평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뷰요? 네, 뷰. 제가 제가 그쵸. 제가 방탄소년단 그 잘 알진 않지만 BTS 네, 네 잘 알진 않지만 뷔라는 분이 굉장히 얼굴을 맡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굉장히 잘생김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평이가 잘생겼죠. 그 입금 전 이런 느낌으로 요즘은 최근에는 약간 얼굴 평수가 좀 커졌지만 원래 굉장히 잘생겼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나훈아? 이런 느낌. 나훈아요? 남자다.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머님이 오케이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어머님 남진 팬인 건가요? 남진. 너무 호남형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호남형. 맞습니다. 비는 쾌남. 맞아요. 쾌남 진짜 딱 맞는 말이다. 호랑이 같지 않나요? 정말? 호랑이. 상이. 호랑이상. 호랑이상. 그런 얘기도 좀 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비랑 닮았다고 하시는 또 개인적인 의견. 저희는 이제 BTS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네, 아주 조심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몸을 사리면서 합시다. 네. 지유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제트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태평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내 마음 제일 귀여운 고양이. 태평이를 보는 재미로 인스타를 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카피님 인스타에 태평이 사진이 올라오고 입양 홍보글이 올라왔을 때 집사님이 태평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마음먹은 시점이 언제였는지 또 어떤 사진을 보고 마음이 갔는지 태평이와의 첫 만남, 기분, 태평이의 첫인상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셨었죠. 둘의 첫 만남이다 하면서 이제 마당에 제가 주저앉아 있고 옆에 태평이가 있는 사진도 찍어주셨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마음을 저한테 확답을 안 줬을 때였어요. 확실히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러 가도 되나요? 맞아요. 하고 왔었죠. 그 전에 사진을 보면서도 바로 사진 보고 이 고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고양이가 참 귀엽네, 예쁘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었고 입양처를 잘 구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표이가 입양 좀 문의는 들어왔나? 어떻게 좀 구해졌나? 어디 갈 건가? 언제까지 저기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제 한번 조심스럽게 또 문의를 해봤던 거고 또 막상 애가 태평하다고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좀 사니까 저렇게 태평하겠지. 어떻게 고양이가 저렇게 경계심이 없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완전 낯선 제가 갔을 때도 경계심이 좀 없는 편인지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랑 같이 가자 하면은 좀 따라와줄 용의가 있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 고알못이라 이제 그렇게 왔었죠. 근데 막상 그때 이제 추루를 이제 주고 해도 잘 받아먹고 또 그냥 제가 쭈그려 앉아있는데 그때 유구도 있어가지고 유구 먹는 걸 보면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데 제 등 뒤에 그냥 철푸덕 누워있는 걸 보고 아 경계가 없긴 없나 보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놓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갔으니까 더 눈에 밟히는 거죠. 이러다 꿈에 나오겠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남의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새끼 뺏긴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가 제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또 핫골이도 약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은비신의 감각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은비님이 잘 이제 케어하실 분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니나기 듣고 나서 알아서 이제 전혀 이제 막 후회가 남지 않는데 그렇기도 하고 제가 사실 보니까 흰 고양이에 대한 인연보다는 노란 고양이에 대한 인연이 옛날부터 많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아 그런 모든 게 운명이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태평이는 아무튼 너무 그냥 눈에 밟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태평이의 첫인상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태평하다. 이름이 너무 잘 지어졌다. 태평이가 가고 나서 그 비슷한 시점에 초조초조라는 아이가 왔거든요. 네, 봤어요. 굉장히 초조해서 우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름 좀 바꿔달라고 애가 정말 너무 이름 따라간다고 너무 초조해한다고 네. 바꿔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걔도 정말 딱입니다. 초조초조 늘 초조해하고 있는데 태평이와 완전히 끝에 있는 고양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신 거 여쭐게요. 랭명님께서 여쭙는데요. 태평씨 그 담장에 누워계실 때 그 안정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또 태평이가 돼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까끌까끌했을 것 같은데 집냥이로 살면서 그 담장 사이즈의 캣타워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하고 여쭸어요. 캣타워가 지금 현재 있나요? 네, 있기는 있고요. 뭐 집이 크지 않은 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멋진 캣타워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몇 단이야? 1, 2, 3, 뭐 4단까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조인다고 나사를 잘 조였는데도 이제 무게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4단까지 올라가면 좀 제가 보는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거긴 안 갔으면 좋겠다. 딱 한 번 그렇게 반응을 보였더니 4층은 안 가요. 몇 킬로인가요 지금? 이야 6.1mm입니다. 더 안 쪘기를 바라면서 6.6kg대 네. 원래 여기서 갈 때만 해도 한 4-5kg대였을까요? 그때는 이제 5.3 정도로 와, 왔던 그때도 걸로. 근데 컸네요. 이게 선생님께서 딱 자라서 검요예요 라고 하잖아요. 검요예요. 검요예. 맞아요. 우리 쾌남 호남 태평이는 검요가 많은데 6kg까지 쪄버렸군요. 7만 안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정말 비행기를 타실 생각이 있다면 맞아요.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몸무게라는 게 있어서 가방 무게까지 같이 치잖아요. 가방을 종이장에다가 넣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잘 계산을 하시면서 정말 외국 생활을 하실 거면 태평의 몸무게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슈베로니카님께서 남기셨어요. 태평이 왕팬이에요. 먼 미래의 일이거나 아예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태평이 동생 들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인스타로 보는 태평이는 잘 받아줄 것 같아서 여쭙니다. 둘째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 느슨한 할 때도 잠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둘째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동시에 같이 지낸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가 지금 고양이랑 살고 있을지 뭐 올 초만 해도 전혀 몰랐으니까 이제 그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둘 수 있겠지만 이제 태평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높은 확률로 저보다 먼저 이제 좋은 데 가 있고 나면 그 빈자리를 다른 고양이가 와서 채워줄 수 없을 거를 너무 알겠어서 원앤올리니까 좀 다른 고양이가 계속 저를 이제 태평이 생각나게 할까 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너무 미리부터 하고 있네요. 그렇고 같이 지내는 것도 사실 그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 둘이 좋은 형제가 됐으면 해서 이제 둘째를 들였는데 둘은 독립된 각각의 이제 개체고 이제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이제 불편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쉽게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도 하면 사람도 한 공간에 같이 산다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합사하는 거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고양이들은 애초에 좀 남매나 형제들이 그런 경우고 아예 남남의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 그렇게 잘 흡수되는 친구들은 또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또 1인 1묘를 당분간 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열어두지만 1인 1묘를 유지할 생각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본투봉투 PT님께서도 여쭸어요. 태평씨 현빈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무슨 관계죠? 동명이인일 뿐. 아, 동명이묘. 동명이묘. 이인일 뿐 전혀 그쵸. 관계가 없습니다. 현빈 씨의 이름이 김태평이 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쭈신 것 같은데 우리 태평이는 주태평이고요. 그렇습니다. 주태평태평이 원래 풀네임이지 그렇죠, 않을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KKAM1705님께서도 여쭈셨습니다. 고양이가 처음인데 태평이를 데리고 온 이후 달라진 삶이실 텐데 태평이 전과 태평이 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삶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졌어요. 저는 나는 이거 되게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았고 갑자기 오늘 저녁에 비명 행사한다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비명 행사하면 태평이는 누가 걷어먹이나요? 다시 길고양이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삶에 대한 책임감이 완전 많이 생겼죠. 예전부터 제가 뭐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어도 결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생각 없이 하기 싫어 막 해서 부모님한테 결혼 이렇게 권유를 받을 때마다 싫다 안 한다 뭐 기대하지 마셔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애기는 또 안 갖고 싶냐고 이제 그렇게 나름 회유책으로 말씀하셨을 때도 절대 싫어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는 제가 얼마나 거기에 몰두할지를 사실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태평이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고 태평이가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제 인생이 더 중요해진 그런 거죠. 인생이 더 소중해지고 중요해졌다. 또 연례로 질문을 또 드리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태평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뭐 알러지가 있어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한다거나 하면은 남자친구나 뭐 바꿀 의향이 있나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아니, 왜냐면. 이미 너무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은 쌍방인데. 아니, 그쪽에서 쌍방인데 태평이는, 그 쌍방이 아니잖아. 태평이는 생각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분한테. 송이 씨를 좋아하는 건데, 그분은. 아, 우리는 하나니까. 아, 하나예요. 아, 언제부터 하나가 됐죠? 어, 글쎄요. 약 100일 전부터. 100일 전부터 하나가 돼서.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태평이를 처음에 이제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에 그런 동의를 구해야 할 다른 어떤 동거인이나 뭐 남자친구 내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사람이 앞으로 이제 생기는 거는 제가 미연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뭔가 누군가 다가온다 하면, 어? 나 그 애묘인인데? 괜찮? 뭐 이렇게. 그치. 침대에서 나랑 침대에서 자려면 고양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 이렇게 이제 선 처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어, 나 괜찮?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서를 쓰고 나중에 딴 말하기 없음 뭐 알러지가 있으면 네가 집을 나갈 것 막 이런 어, 좋다 좋다. 너무 확실하게 해야지. 너무 멋진 애묘인으로 성장하고 계시네요. 근데 본인도 지금 비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알러지인가요? 아니면은 고양이 알러지 아니면 원래 비염인가요? 어, 비염이 조금 비염기가 있다 정도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고양이 알러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원래 태평이 전부터 좀 있었던? 네, 그냥 아침에 조금 네, 그런 정도. 예. 다행이네요. 저희도 고양이 알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알러지가 있으면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키우다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저도 두렵기는 한데 생기면 또 생기는 대로 약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 현대약이 약을 먹으라고 약이 개발이 됐는데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정말 근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까지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우리한테도 그런 신체적 변화가 있으면 약을 먹으면서까지 또 함께할 의향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누리님께서도 여쭈셨어요. 태평이는 하루에 몇 초나 네 다리로 서 있나요? 능가도 누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너무 누워있는 사진만 올리셨나 봐요. 그러게요. 서있는 사진 정말 예전에 그 유리창 어딘가에 네, 있는 것 말고는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네. 어. 아, 근데 가만히 서 있지는 않아요. 정말 서 있는 거는 찰나고 걷고 있거나 뛰고 있거나 이제 아니면 누워 있거나인데 잘 가만히 서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을 것 같으면 앉거나 바로 누워버려요. 그렇죠. 사람도 네. 네. 누울 수 있는데 왜 서 있죠? 그렇죠. 게다가 누우라고 해먹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 우리 이제 요즘에 트위터에 동계 이제 네이트판에 올렸던 와이프가 누워서 지낸다는 게 이제 고민이어서 어떤 남자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퇴근하면서부터 옷을 벗으면서 누워서 뭐든지 다 누워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막 이걸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쓰셨어요. 되게 글을 잘 쓰셨어요. 근데 그 베풀 세 개가 뭐냐면 왜 누워서 살 수 있는데 앉아서 지내죠? 라는 게 모두 다 그 여자분의 편이셨어요.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고민이 해결됐는지 궁금한데 우리 태평이도 네. 누워서 지낼 수 있는데 누워서 지낼 수 있는데 서 있죠?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리는 그래도 무사히 잘 있다고 하니까 가끔 서 있는 사진도 올려주시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또 좋아하시니까 조누리님께서 네.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봅니다. 도우나 XD님께서도 여쭈셨어요. 이분 우리 느슨한 삼기셨는데 네. 고양이 집사분이세요, 이분도. 그래서 언제 태평이가 나의 반려묘라고 느껴지셨나요? 저는 저희 냥이의 미모에 반해서 집사가 되었거든요. 하셨습니다. 언제 아 얘가 정말 나랑 떼놓을 수 없는 반려묘구나라는 걸 느끼셨나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자꾸 눈에 밟히는 거 보니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고 집을 두 번 나가고 나서 들어왔을 때 그때가 아주 최근인데 정말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얘가 나를 어떤 아는 사람으로 확실히 인지하고 있구나. 다 자기 발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들어와서 너무 막 안도했다는 듯이 막 이렇게 제 팔을 이렇게 자기 팔로 이렇게 잡고 막 야옹야옹을 정말 구슬프게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를 다 막 이렇게 같이 막 하고 있을 때
아, 이제 우리가 진짜 한 팀이 됐구나. 그 나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질문이 사실 그 나간 이야기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라고 네. 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태평이는 어떻게 나갔고 어떤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아주 뭐 장황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진짜 2박 3일인데요. 그럼 간단한... 1박 2일로만 합시다. 아, 1박 2일로 하면은 일단 문이 제가 열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열린 상황에서 그 통제가 제가 못 통제를 못했고 그래서 뛰쳐나가는 애를 당연히 잡을 수가 없고 속도로는 잡을 수가 없고 처음에는 너무 나가는 게 자체가 처음이니까 당황이 정말 컸어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문을 연 장본인은 어머 뭐가 지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시고 약간 저는 아, 아저씨 죄송한데 다음에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고양이가 나간 거라서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이제 그 이웃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저는 혼자 나름 막 찾아다니다가 너무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실제로 정말 깜깜한 밤이었고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를 나 혼자서 될까? 만약에 그때 근데 정말 순간 드는 생각이 고양이를 내가 발견했다 그래도 잡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빠른 걸 봤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한카피님밖에 없어서 근데 전화를 거의 바로 잃어버리고 한 10분, 15분 내로 바로 전화를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와주셨는데 2시간 넘게 찾았죠. 차원장님이랑 셋이서 2시간 넘게 찾았는데 못 찾고 아예 흔적도 못 보고 이제 오늘은 이만하고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이제 일단 들어가고 날이 쌀쌀하니 뭐 집에서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문을 열어놔야 되나? 아니면 열어놨는데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못 본 사이에 다시 나가면 어떡하지? 이제 오만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 나서 조금 더 밖을 배회하다가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발소리에 놀래서 더 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있어보자. 그리고 그때는 네카라를 또 하고 있을 때라서 저 꽃갈이 어디 걸려가지고 곤란한 상황에 또 처할까봐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방충망만 닫아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제가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데 오만 별 생각이 다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TV라도 틀어놔야겠다. 그래서 소리는 음소거로 하고 화면에 막 뭐가 나오는데 그 눈에 들어올 리도 없고 멍하니 그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팅팅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안쪽에 있을 때도 걔가 방충망을 제가 이제 닫아놓고 창문 열어주고 환기할 때 뒤에서 지켜보면 그 꽃갈이 부딪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왔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살금살금 놀라지 않게 살금살금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또 쳐놨었어요. 보이면은 또 뭔 생각이 들까 싶어서 커튼을 살짝 걷었더니 밖에서 뿅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어줄게 들어와 하고 방충망을 살짝 여니까 안으로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쉽게 제 발로 들어온 셈이네요. 네,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닫고 막 배고팠지 배고파서 들어왔지 막 하면서 막 먹을 거 주고 그때 바로 연락드려가지고 찾았다 하고 안 울었어요? 그때 이미 다 울어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진짜 안도감에 그냥 애를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고 하다가 이제 다친 데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정말 발이 다시 핑크 젤리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었는데 다시 새까매졌더라고요. 뭘 그렇게 밟았니 하고 이제 뭐 발도 닦아주고 이제 잘 쓰다듬어주고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첫 번째는 오히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됐었죠. 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의 외출이었으니까 네, 한 4시간 정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 후로 또 얼마에 있었죠? 그러고 한 달이 조금 넘었었어요. 첫 번째 탈출 뒤에 이제 제가 정말 극도로 조심하는 기간을 지나서 이제 조금 또 긴장이 풀렸을 즈음이었고 그때 이제 집에 아예 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방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친구는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배웅을 하는 건데 방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틈이
있었구나. 꽉 안 닫혀진 거죠. 손잡이가 탈칵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가 그래 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문틈으로 나가는 걸 너무 근데 원래 나가는 애처럼 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걸 제가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딱 숨이 멈춰서 나 망했다 하고 이제 친구는 같이 놀래서 어떡해 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잡을 수는 없고 쫓아가지 마 하고 쫓아가지 말자 일단 진정해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심장이 정말 심장이 지금도 두근두근해요. 생각하면 그러고 진짜 나 어떡해를 몇 번 반복하다가 일단 있어봐. 일단 그때 서 선장님이 놓고 가신 랜턴이 있어. 또 밤에 잃어버렸군요. 네. 그때 밤이 그땐 더 늦었어요. 한 11시? 그래서 또 긴 밤이 되겠구나를 직감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대체 헤맸는데 계속 거기를 헤매고 친구를 어느 시점인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같이 찾다가 언니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면 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언니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시간 늦었고 추우니까 들어가 있고 내가 찾으면 연락할게 하고 이제 친구를 보내고 저 혼자서 계속 그냥 돌아다닌 거죠. 후레쉬를 비추면 더 싫어할까? 그럼 또 그냥 깜깜한 데를 걷다가 발소리가 나면 도망가나?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집 주변을 계속 돌다가 추웠는데 계속 돌다가 발견이 됐어요. 봤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잡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평아 이리 와 하고 들고 다니다 이제 막 냄새 맡으라고 온몸에 막 추를 다 묻히고 다니고 옷이랑 손에 얼굴에 막 다 추를 묻히고 위장 추를 그렇게 맨발로 막 가고 있는데 발견되니까 태평아 추를 먹어 배고프지 이리 와 하는데 안 오고 가만히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이 되게 구해달라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금살금 거의 기어서 가까이 가면 진짜 이러 앉아있다가 식빵을 굽고 있다가 일어나서 한 세 걸음 걸어서 조금 떨어져서 앉고 또 조금 가면 또 일어나서 약간 얘가 더 나가면 뛰어갈 거야? 라는 포즈로 딱 서 있으니까 진짜 그때 자괴감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고 알못이라 그렇겠지만서도 우리가 보낸 시간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가 나를 싫어서 떠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오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양이가 당연한 건데 맞아요. 이제 그런 정보나 지식이 잘 없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작은 시그널에도 되게 크게 상처를 저도 받고 제 마음을 다잡기에 이르는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카피님한테 문자 보낸 시간이 새벽 5시 뭐 넘어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4시, 4시 네. 그때쯤은 이미 제 마음은 그래 제가 여기를 나가고 싶어서 제 발로 나갔다 가고 싶어하는 애를 내가 가둬놓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몰아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제가 나가고 싶어해도 나갈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저의 책임이고 근데 제가 나갔으면 어떻게든 붙잡아 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애를 내가 다시 가두는 거는 납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 있을 때라서 너무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막 그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놀랬죠. 태평이를 방생하시는구나. 아 근데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그 밤에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뽀로로 이렇게 뛰지도 않고 뽀로로 절로 가요. 근데 거기가 사람 발길 닿기가 어려운 곳인데 제가 막 또 돌담을 막 타가지고 막 언덕에 올라가서 제발 이리 와 가지마 하면서 쫓아가도 또 자기는 갈길 가고
그럼 또 반대쪽으로 가서 보면은 또 저리 도망가고 이쪽 담에 올라가 있다가 저쪽 담에 가 있다가 막 걔 그 와중에도 담에 있는 게 너무 정말 사랑스러운데 저를 진짜 무슨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저 애를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밤이 다 샌 거죠. 집에 들어가 있어 보자 라고 하고 들어왔다가도 아니야 이럴 시간에 제가 어디 앉아 있는 걸 내가 잡을 수도 있는데 또 계속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시간 그러니까 그 다음 어둠이 이미 이제 찾아왔을 때에서야 다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고 이걸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그 순간순간들의 에피소드가 쌓였었는데 결국에 들어올 때는 그 또 집에서 들어왔다가 두 번 놓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 너가 저도 약간 악에 바친 거죠. 집에 들어오는 거 보니 너도 집이 필요해. 그리고 멀리 가지 않은 걸 보면 싫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로 이제 마음을 다잡은 거고 그렇다면 내가 너를 포획해 주겠어. 이렇게 해서 집 안에 정말 그때 사장님도 보셨지만 진수성찬이 막 펼쳐져 있었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이래도 안 들어와? 막 이런 걸로 차려놨는데 심지어 그때 밥을 먹으러 오는 그 박소담 닮은 고양이가 있어요. 저희 근처에. 그 소담이가 거의 들어오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흘려서. 근데 너무 그 순간에서 너무 야 너무 미안한데 나 가서 태평이 좀 찾아와. 미안한데 이거 먹고 가서 태평이 찾아와 하고 뭐를 줘서 보냈는데 알아들은 애처럼 받아먹고 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걔는 거의 몸이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에는 그냥 방충망 다 열어놓고 안에 이제 산해진미가 있으니 들어가겠지 하고 제가 이제 그 태평이를 보는 CCTV 그거가 있으니까 아예 좀 떨어진 실내에 제가 들어가서 잠복을 했죠.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보면서 들어가기만 해. 그래서 보다가 얘가 들어가고 제가 또 맨발로 사근사근 가서 밖에서 방충망을 닫아버렸죠. 하나의 집이 이제 덫이 된 거네요. 네, 집이 덫이. 덫. 그래서 잡았고 그러고 나니까 방충망 밖을 이제 저를 보면서 미야 막 이러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그래서 먹고만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해 너 안 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친 덤지토 다 살피고 닦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먹고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얘가 이미 저한테 막 진짜 그루밍도 원래 안 해주는데 막 하고 뽀뽀며 뭐며 막 꾹꾹이며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고생했지 자기도 나가서. 그래서 아 그래도 너무 고생 많았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고 일단 병원은 내일 가보고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도 꼬박 못 잤으니까.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 듣다 보니까 되게 김고은 말투가 김고은 닮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저 이 얘기를 제가 게스트하우스 스텝 할 때 되게 많은 한국 손님들한테 들었어요. 김고은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 제가 그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면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런 말하는 거나 지금 생긴 것도 원래는 닮았었는데 맞아요. 생긴 것도 좀 닮았어요. 지금 태평이처럼 지금 태평은 헌데라서 네,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이제 평소와 상당히 늘어났지만 말투가 계속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에 그 쿵쿵이네 편에서는 전도연 목소리 닮으신 분이 나오셨는데 꼭 몇 회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쿵쿵이네가 한 11회 정도 나왔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말 김고은님이 이번에는 나오셨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뭐 그냥 김고은이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인스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네. 인스타 질문 중에 몇 번이나 나왔던 거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조금 긴 이야기였지만 1박 2일 안으로 끝내주셨습니다. 그럼 또 온니냐냐님께서도 여쭈셨어요. 태평이가 태평하지 않을 때도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언제인가요? 했습니다. 언제가? 이것도 중복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 이유는 태평이가 늘 태평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태평이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하는 건데 사냥 놀이할 때는 완전 맹수고요. 세상에 이런 호랑이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고 싶어 할 때의 그런 안 태평함도 있고. 네. 그래요. 태평이라고 늘 태평하지 않다는 거.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는 태평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 글쎄, 한 7대 3 정도? 7대 태평? 태평이죠. 주로 태평하지만 3은 초조한? 초조까지는 아니고, 예. 초조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초조한 적은 없어요, 얘는. 네. 그렇습니다. 네. 태평하지 않은 시간이 좀 3할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헬로형 8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태평이의 털결은 어떤가요? 앙고라처럼 부드러울까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있을 네. 때는 좀 뻣뻣한 느낌이었거든요. 짐냥이가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길냥이다 보니까 때가 좀 많이 묻어서 그랬는데 네. 어때요? 좀 부드럽나요? 글쎄요. 제가 다른 고양이를 잘 만져보지 않아서 어머 나무는 세상에 지금 나무를 만지고 계십니다. 나무는 근데 이게 배내 털이고 그쵸, 아직 애기 털이어가지고 그쵸? 완전히 지금 어른 털이 성묘 털이 아니어서 좀 더 부드러울 거예요.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태평이가 정말 부지런하게 그루밍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양발은 네 시리가, 네, 시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또 해주시네요. 네. 그 집에 와서 양발은 두 번뿐이었어요.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 시도. 첫 시도가 나쁘지 않았기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20시간의 외출 이후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안정을 찾자라고 그냥 물티슈로만 닦아줬다가 본인도 이 더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기에 아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나쁘지 않았으니 하고 이제 그렇게 두 번 빠른 게 전부인데 워낙 그루밍도 열심히 하고 애가 글쎄요 털결이 사실 더 좋아졌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처음에 애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서 근데 정말 보들보들하고요. 여기서 더 부드러우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으로 보들보들하고 앙고라 글쎄 그쵸 앙고라 앙고라까지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그래도. 아니죠. 예. 그래도 정말 부드럽다. 그렇습니다. 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릿 나비 님께서도 여쭈셨어요. 태평이는 요새 화장실에 쉬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싱크대에다가 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탈출은 진작 했겠죠? 싱크대 배변 탈출을 하기 위해 준우나가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첫 쉬를 싱크대에다 했잖아요. 그 응가 응가도 처음에, 네. 맞아요. 맨 처음은 이제 첫날, 거의 첫날? 둘째 날? 둘째 날. 이때, 아니네요. 첫날 밤에. 분명 똥 냄새가 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서 나는 곳인지를 못 쳐, 바닥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 없길래 그냥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자고 아침에 찾자 했는데, 이제 보니까 싱크대에 그 떡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일단 설사요, 그것도. 물똥이. 그래서 그거를 일단 잘 치우고, 이제 두 번째는 없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가 언제쯤 똥 타이밍인가를 계속 살피다가 거기를 또 펄쩍 올라가길래 이놈 너 이거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수치심을 주자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뭐야 너 지금 싱크대에서 똥 싸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수치스럽지 뭐 이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누가 싱크대에서 똥을 싸 이랬더니 이제 싸다 말고 이제 좀 끊고 끊고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기다 싸면 진짜 안 돼 진짜 부끄러운 거야 이건 될 수 없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말을 했더니 진짜 알아들은 것처럼 다시는 싱크대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한동안 그리고 이제 모래에 싸야 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때 준비한 게 두 모래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나중엔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두부가 이제 이렇게 버리기도 편리하고 이제 너무 사막화 적은 그런 거다. 이제 제 위주로 처음에 생각을 한 그쵸. 거죠. 게다가 이제 제주도라서 이 택배 받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당근마켓에서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일단 여기 싸야 돼. 뭐 이렇게 애원을 두 시간 정도. 여기다 싸야 돼. 진짜 미안한데 여기 싸야 돼. 뭐 방바닥에 쌀 거야? 그건 아니잖아. 싱크대도 아니지. 그럼 여기잖아. 여기다 싸야 돼. 우린 여기 싸자.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다 한 번 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었어요. 그냥 거기 무조건 거기다구나라는 게 확실히 이제 태평이도
적응이라기보다 그냥 납득을 해줬고, 그 다음에도 사실 고양이의 그 뭐 신장 건강이나 뭐 그런 기호성을 위해서 무조건 벤토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적이라고 생각 스스로 하는데,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두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그 벤토가 진짜 그 모래에는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제가 비닐에 그걸 싸서 밀봉을 해야 하고 그 수많은 플라스틱과 결국 태평이와 제가 발 디딛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는 그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태평이가 물론 그게 정말 제일 최선의 선택은 태평이의 기호성에서는 아니겠죠. 두부가. 하지만 차선 정도로 차선 정도 지금 납득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계속 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때 장애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어느 순간인가 또 돌변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싸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써유랑 두부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선택의 문제여가지고 뭐 누가 맞다 뭐 산책량도 그렇고 뭐 캠핑을 갔다 뭐 외출을 시켰다 이런 게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우리 고양이가 안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케이지에 안 넣고 차에 탈 때 안고 있거든요. 네. 안 넣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도 그 병원 갈 때는 케이지 안에 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부로 나갈 때는 케이지에 담지만 케이지에 담아서 차에서는 밖에 나와 있는 걸 좋아해서 냅두긴 하는데 뭐 위험하다고 하시는 말이 많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느냐로 따졌을 때는 그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묘주가 선택을 하는 건데 정말 뭐 위험하지 않는 선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이제 감안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싱크대의 배변은 탈출을 이제 말로 해서 네. 대화를 통해서 탈출했다고 하십니다. 또 우드햄DY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태평아 나도 비 보면서 너 생각이 나. 너처럼 잘생긴 비 영화 코에도 점이 있거든. 꼭 너 같아. 너가 점이 더 많으니까 이긴 건가? 하셨습니다. 아미분들이 주접을 또 다채롭게 떨고 계신데 두 분이나 비를 닮았다고 하니까 약간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뮤비를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아미 팬들의 의견을 듣고 비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우리는 이제 나훈아 나왔는데 저는 강호동, 주로 강호동. 그 왜 1박 2일 하실 때 이렇게 뭐 승기야 메시고 이거 있잖아요. 그 짤, 그런 느낌에 이렇게 부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같은 라면 먹고 자고 나서 그 느낌. 좀 있네요. 그래요. 전이케이님께서도 여쭙습니다. 태평이와 살면서 그리고 고양이와 살게 되면서 물든 태평함이 있나요? 어떻게 좀 태평해지셨나요? 저는 태평이가 오고 나서 오히려 초조해졌어요. 전 원래 태평한 사람인데. 저는 원래는 정말 그냥 태평한 편이에요. 제가 원래는.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될까? 다쳤나? 뭐지? 배고픈가? 왜 울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예민해졌고 저는 태평이는 더 태평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제가 더 태평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좋은 묘주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뭐 방송을 세 번으로 나눠서 가도 될 만큼 세상에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YJGP4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털 색깔이 호랑이 순한 맛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태평이랑 살아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듣고 싶어요. 물론 매 순간 그러시겠지만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중문 유리 너머로 저희 집 누렁이 갈색 실루엣이 보일 때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하셨습니다. 딱 이 순간이다 싶게 행복했던 장면이 있을까요? 저도 그것도 공감해요. 들어올 때 반겨주는 고양이니까 이제 저는 그 앞에 뭐라고 하죠? 발 내지는 병풍 같은 거를 이제 신발장에 쳐놓는데 거기에 이제 딱 발이 보일 때 그래서 야옹 하면은 누나 왔어 하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막 이제 만져주고 하는 때도 너무 좋고 자다가 이제는 태평이가 안 깨워도 깨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럼 딱 일어나서 어딨지 하고 이제 더듬더듬 했는데 이제 따뜻한 게 여기 옆에 지정석에 있을 때
그때도 너무 좋고. 아, 듣기만 해도 행복한 느낌 드네요. 그래요.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질문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진진 러브님께서 여쭙습니다. 태평이와 하루에 얼마나 놀아주시는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장난감은 아까 당근, 네, 첫사랑 맞아요. 같은 첫사랑. 당근이라고 1부에서 말씀해 주셨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놀아주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어느 정도 놀아주세요? 평균을 내기가 제가 조금 어려운 그 직업적인 상황이, 어떤 날은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아, 물론 뭐 다른 직장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루 종일 있는 거 말고 놀아주는 시간으로만 봤을 때. 그게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날은 굉장히 하루 종일 놀죠. 정말요? 네, 방에 제가 있는 날은 오늘 그냥, 좀 피곤하게요. 나는 밤에 통장을 잡으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하루 종일 막 뭘 가지고, 뭐 또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당근을 던지면 물어오고 막 이렇게 놀고요. 진짜 그럴 때는, 뭐, 4, 5시간? 5, 6시간? 뭐 그런 것 같아요. 개그곱 하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입 벌리고. 아니, 본인이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 그냥 한번 착 퍼줘요. 그 다음에, 아, 그럼 끝났나 싶으면은 또 한 10분 지나서 또 일어서. 네. 체력이 되게 좋네, 진짜. 진짜 체력이 태평이가 진짜 좋아요. 거묘라서 그런지. 네, 거묘라서. 평균을 낼 수 없지만, 정말 네. 놀아줄 때는 3, 4시간, 뭐 5시간까지도 놀아주고, 네. 또 못 놀아줄 때는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럴 때는 진짜 10분? 네, 그런 날은 새벽에 막 2시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7시에 일어나야 할 때, 그럴 때 못 놀아주죠.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하고 몇 번 정도. 그렇군요. 데이지장 팔구님께서도 여쭈셨는데요. 태평이가 포즈 부자인데 역대 베스트 3 포즈를 꼽아달라고 하셨고요. TUNGZAE81님께서도 시그니처 포즈 하루에 몇 번이나 볼 수 있나요? 개구리 뒷다리 포즈, 아마도 황태포 포즈 같은데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포즈에 관련된 걸 여쭈셨는데, 역대 베스트 3를 뽑자면? 포즈는 일단 황태포는 너무 사실 저랑 같이 있으면서는 늘상 볼 수 있어서, 너무 귀엽다. 물론 반응은 너무 이렇게 좋았고 많이들 사랑해주시는 거긴 한데 너무 흔하니까 이제 저는 본인한테는 그래서 아, 또 저렇게 펴고 있네, 편안한가 보다 정도의 이제 팩트 체크가 되는 정도고, 제가 볼 때 너무 놀랬던 거는 그 이렇게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막 앞에 보이고 아예 윗다리 뭐라 그러죠? 손도 이렇게 펴고, 다리도 펴고, 하늘로 다 들고. 아예 다 대자로 뻗었을 때. 그때 정말 제가 이 집이 편한가 보다라는. 여기 생각. 길에 살 때도 그랬어요. 마당에 살 때도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붙어서 위 팔이랑 다리랑 다 하늘로 들고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말 태평하다. 너무, 정말 보기 좋다. 제가 편안하다는 걸 저도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포즈라기보다 뭘 하고 있어도 이뻐요. 뭐 이렇게 지금 나무처럼 이렇게 양모나이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똘똘 말고 있는 것도 그 큰 주제에 작은데 우겨 넣어서 몸을 꾸기고 있을 때도 귀엽고 다 예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황태포 포즈 좋아하시니까 뭐 질리시더라도 질리는 건 아니고 너무 흔하더라도 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태희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태평이가 이름처럼 순둥순둥한 고양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몇 번의 가출과 발톱 수술로 준은아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혹시 태평이와 함께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없죠. 후회는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나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죄를 고통받게 하고 있나, 내가 이게 일종의 학대인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죠. 근데 후회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주두나한테 이제 설득할 때 우리는 등가 교환을 한 것이다. 저 아이는 약간의 자유를 뺏기고 뭐 평생 안락한 공간과 식사와 사랑을 제공받는 것이니까 우리 좀 좋게 생각하자.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저게 잠시 즐거울지 몰라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정말 나갔다 와서 피가 나기도 하고
나무에 어디 걸릴지도 모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 또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도 내가 뭐 양줍하게 된 케이스, 뭐 양줍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양이를 일단 집으로 들였는데 자꾸 나가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네. 이게 맞는 건가, 길 위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고양이 생을 하나 거뒀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위안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나무도 뭐 집에 살면서도 위험한 순간이 있겠죠. 뭐 아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그날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없었을 네. 거예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친구를 저희가 이 지구에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루피조로 에이스님께서 이분 원피스 팬이신가 봐요. 태평이를 보는 순간 나의 태평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이 가신 건가요? 하셨고요.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겠지만 얄미운 적이 없었냐고 여쭈셨습니다. 아까 1부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네, 뭐 첫눈에 맞아요. 반한 건 아니니까 네. 자꾸 생각이 나서 드렸다는 말씀을 하셨고 얄미운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얄미운 적 일단 처음에는 밤에 자꾸 깨울 때도 영문을 모르니까 나를 왜 이렇게 깨워 얘 누나 괴롭혀 하면서 이제 사정사정 애원 이런 것도 뭐 얄미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고 진짜 대박 얄미웠던 거는 집 나갔을 때 안 잡혀주고 불러도 안 오고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막 이때 절망과 함께 아 진짜 왜 저러냐 막 나한테 어쩌라고 막 이렇게 막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얄미움의 범주에도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 태평이를 지켜봐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러네요. 역대급으로 질문이 쏟아졌고 아이고. 이렇게 2부로 나눠서 할 정도고 사실은 그 송이 씨가 그 핫골이 나오는 5편만을 들었는데 네. 5편은 사실 이것처럼 변칙적으로 만든 편이어서 사실은 저희 그 정규 편성과 조금 다른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30분밖에 안 했고 그거는 그다음에 앞뒤 정규 질문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편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1은 들었답니다. 생각이 들고 1도 제가 저는 지금 안 듣는 편이거든요. 아 너무 초회라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1은 진짜 안 듣는데 1도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봉인의 6편에 나왔던 봉인의 다음 편으로 소금이네가 인기가 제일 많은데 저는 진짜 다시는 못 듣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편도 조금 스페셜한 편이긴 하지만 완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어떤 그래도 흐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부터 니나기 공통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이라는 게 있는데 준우나도 사셨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여쭙고 있습니다. 7개의 카테고리 중에 교감 카테고리에서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너의 마음은 어떨까? 요즘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배고파. 배고파? 모든 다이어터의 숙명이죠. 아, 배고파. 뭘 좀 더 먹을 게 없나? 어떻게 해야 뭘 제가 뭘 주는 거지? 아, 진짜. 태평이가 지금 체중 감량을 하고 있어서 배고프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습식이 뭐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싸지만 정말 그냥 가격적으로 비싸지만 태평이가 좋아하지 않아요. 습식도 되게 여러 종류를 혹시나 애가 야윌까봐 정말 이 어이없는 모순적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대령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막 쪼로로 달려와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채우는 그런 느낌? 근데 그저 그 탄수화물 좋아하는 마음을 저도 너무 아니까 이해는 하는데 최고의 막 사료다 이렇게 해봤자 이제 얘가 취향에 맞지 않으면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배송이 올 때까지 이제 일단 그 다이소에서 파는 뭐 동원 이런 거라도 먹어보자라고 그 사왔더니 이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동원이지만 괜찮은가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가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사왔는데
뭐, 그쵸. 뭐, 황제 다이어트를 시켜주겠다는데, 지금. 막, 무슨, 난 데꼬 김치볶음밥, 막 이러는 애 같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태평이가 몸무게가 확 늘었어요? 일단 저는 자연스러운 거였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밖에서보다 훨씬 편안할 수밖에 없고, 그, 운동량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kg대. 태평이가 되겠는데 그래서 못 먹고 있어가지고 배고파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낄 것 같다고 먹고는 하시는. 있어요. 먹고는 있지만. 먹고는 있지만 건식을 더 와구와구 먹고 싶다. 지금 방금 먹고는 있어요 이 부분 되게 그 김고은인가요? 김고은 닮았어. 완전 김고은인 줄 알았어. 그래요. 저희가 또 집사님분들에게 교육에, 고양이 교육에, 양육에 도움받은 책이나 영상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있는데 고알못이었던 우리 송이 씨는 인터넷에 많이 정보를 얻었다고 했는데 맞아요. 책이나 뭐 영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제가 사실 좀 전에 그 카페에서도 본 어쨌거나 이제 아무리 고알못이어도 그 수의사 선생님, 나 선생님은 워낙 좀 약간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 쓴 거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너무 이제 좀 이게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신다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더 쐐기를 박아주는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서 또 이제 참고를 또 하긴 하겠지만 또 다 케바케라는 거를 또 생각했을 때 태평이와 함께 사는 제가 가장 태평이에 맞는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쌓이는 경험들로 태평이에게 딱 맞는 뭔가를 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다. 네네. 최대한 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태평이에게 맞는 걸 잘 찾아서 양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털어내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태평이 자랑 남김없이 해주십시오. 더 털어야 되나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뭐, 그쵸.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 완벽해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1, 2부로 나눌 정도면 뭐 역대급입니다. 더 이상 자랑은 좀 사양하는 걸로 하고 네. 이 질문이 왜 들어갔냐면 녹음 끝나고 나서 갑자기 까먹었다고 이거 하고 싶다고 사실은. 이거 꼭 해달라고 그래서 재녹음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질문을 넣고 난 다음에 재녹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태평이는 진짜 너무 많은 자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생각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전화 녹음해서 저희가 첨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니나기 공식 질문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생각을 미리 좀 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 뭐가 내 마음에 가까울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쉽고 너무 당연하게 뭐 사랑, 관심, 뭐 돈 많은 게 정말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진짜 책임감인 것 같아요. 사랑 사실 이게 뭐 부모님이 저도 아직 돼본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인간 아이도 가져본 적 없으니까 주제넘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저를 이제 키우시는 게 제 1위 책임감이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 안 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못 낳아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진짜 얄미운 아까 말했듯이 얄미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부모님이 그쵸 저주처럼 너도 너 같은 딸 나와봐 막 이렇게 하시거나 막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농반 진반 하실 때가 있는데도 저를 내다버리거나 뭐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는 책임감이 깔려있지 않나 해서 저는 제 1로 책임감을 뉴스에 나오기 싫어서일 수도 있죠. 애를 버렸다 하면 뉴스에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임감으로 키우셨죠. 네, 저는 책임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신이 있는 시점이라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볍다라는 그 인식이 저한테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제까지 전혀 모르던 사람과도 갑자기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태평이에게 가진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것처럼 섬광처럼 온 마음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 아이의 10년, 20년을 가겠다는 거는 너무 좀 제가 제 스스로 불안한 것 같아서 사랑은 그럼 좀... 그게 또 섬광처럼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다음부터 의리지, 의리. 그래서 진짜 책임감? 그런 책임감? 그래서 진짜 시간, 정말 시간. 시간은 제가 아무리 정말 책임감 있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없으면 진짜 뭐 그죠 기부천사도 아니고 그냥 뭐 얘 밥 주고 뭐 그냥 그 정도로는 반려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도 정말 책임감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런 모든 말들이 그리고 돈도 세 번째로 꼽고 싶어요 사랑보다도 오히려 돈이 아무리 사랑해봤자 제가 가난하면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주저되고 이렇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책임감 시간. 그 다음에 돈. 이제 꼽아주셨습니다. 네. 또 좋은 설명들도 덧붙여 주셔가지고, 또 참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쓰듯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 많이들 우시는데, 우리 태평이 누나는 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오늘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어째서인지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기도 하셨는데,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 태평이 이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태평아. 태평아. 일단 고마운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네. 고맙지. 어떻게.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집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를 견뎌주고 있을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거를 두 번이나 탈출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해줘서 너무 그게 고맙고 미안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둘 다 서로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점점 더 그것들이 채워지고 정말 편안한 짝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래서 누나 또 다이어트를 하니까 너도 협조를 바라고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살려면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몸들이라서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고마워. 그래요. 울지 않고 담담하게 네. 잘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이어서 이 방송 꼭 우리 태평이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팬이라고 했던 이모들 이름도 다 태평이에게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또 지구라는 땅에 두 발을 붙이면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준우나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널려있으면 그곳이 내 영역이라고 말하는 태평이랑 준우나는 또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제주라는 땅에서 태평이라는 닮은 꼴의 묘연을 만나 둘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영역 안에 있지만 이 둘은 분명 더 넓은 영역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둘의 영역 확장을 이루는 모습을 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태평이 누나를 일단 보내드리고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 소개로 다시 돌아올게요. 송이 씨 긴 시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뭐 못한 말 있으면 전화 주시면 네. 녹음해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이 아닌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러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뒤쪽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 중에 그린 아뜰리에 있고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비건 인증을 받았으니까 또
바디 용품을 찾으신다면은 그린 아뜰리에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 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스크래처와 스크래처하우스, 에코 방석, 종이포대와 주인형을 댓글을 남겨주시는 세 분께 후원해 주고 계시고요. 출판사 소동에서 나온 박스타 씨 작가님의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 책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려동물 토탈 브랜드 바인미에서 트릿 두 통씩을 12월까지 후원해 주고 계시고요. 제주 동쪽의 대표적인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출판사 판미독에선 저의 책이죠.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선물들은 댓글 참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은 방송에 소개하고 또 선물도 푸짐하게 보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이나 팟캐스트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격주로 수요일 오전 8시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고 있고요. 또 17회는 저희가 육지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하게. 육지분이다 보니까 제주에 오셨을 때 녹음을 해둔 거라 사실 태평인회보다 미리 녹음을 했는데요. 또 17회는 자신의 소유한 개와 고양이는 없지만 가족분들이 입양하면서 고양이 여동생과 개 조카가 생겨서 육묘 육견으로 바쁜 한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17회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시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